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엊그제죠. 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다녀갔습니다. 지금 일본에 가 있겠죠? 일본에 있죠. 유타바르 기지. 유타바리. 거기서 이제 공중처럼 그쪽에서는 이제 F-15J 하고 이제 뭐 F-2하고 이제 뭐 비행을 한 사진을 이제 찍었을 거예요. 오늘 네. 이제 거의 말이다시피 하니까 다음 주가 월요일에 말일이지만은 거기도 이제 일정이 있어서 오늘까지 다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 둘이 또 논의를 해보니까 이 KF-21 한국의 이 전투기가 이 라팔을 반면 교사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부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제 배경이 된 게 이제 우리 며칠 전에 레드백이 결국 이제 고생하다 이제 선정이 됐어요. 아 정말 개고생했죠. 네, 뭐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니고 이제 좀 줄어든 예, 숫자지만 네, 그래도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심들이 진짜 우리 무기 수출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발 중인 대표 선수 KF-21은 과연 어떤 위치와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완성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라팔이 다녀가시면서 역시나 라팔을 보면서 야 이게 좀 비슷하게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네네네. 좀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성급하게 수출 시장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공군에 납품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성급하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 그 전에 이제 F-50을 잘 팔고 네. 잘 팔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 단계로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라팔이 주는 교훈을 좀 한번 되새겨보자. 한번 살펴보자. 예,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뭐 다 흔히들 이제 그동안 지나온 얘기지만 20년 사이에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말씀을 드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네.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죠? 원래 이제 70년대 그 배경이 이제 똑같은 모델은 아닌데 네. 그 프랑스 그 다소사가 네. 원래 이제 쌍발 전투기보다는 이제 단발 전투기 시작을 했죠 시리즈가. 네네. 옛날에 이제 우라강 그다음에 미스텔 시리즈 그리고 이제 미라즈 3 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팔리는 전투기가 됐죠. 네네네. 다 단발이었어요. 그다음에 미라즈 5도 단발. 물론 이제 그 전략 폭격기 역할하는 이제 미라주 4가 있었는데 걔는 네. 이제 몸집을 미라주 3을 이제 키워서 쌍발을 했는데 그건 이제 별개고. 그렇죠. 그건 이제 별도의 전략 무기니까. 예. 그다음 이제 미라주 F1도 단발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F16을 이제 나토 4개국 그 전투기 선정 사업에서 이제 미라주 F1이 져가지고 단발 전투기가. 그래서 아 그거 분풀이하기 위해서 시장 진입을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라지 2000하고 이제 4000 동시에 이제 70년대 그러니까 78년도 이제 그 전후 이제 얘긴데 네. 개발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쌍발 전투기 미라지 4000이 쌍발이에요. 네. 그걸 포기를 하더라고. 그걸 이제 저어버리고 미라지 2000에 집중하는 거예요. 개발과 뭐 양산 수출을. 그래서 성공을 어느 정도 했어요. 기존에 미라지 3, 미라지 5 도입국들이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년대 중반부터 차세대 전투기를 또 프랑스도 개발을 해야 된다 해서 뭐 여러 나라하고 이제 합작으로 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거기서 탈퇴를 하고 네. 기존에 이제 미라즈 4000을 개발한 어떤 그 기반이 쌍발 전투기가 어떤 거다 이제 맛을 봤거든요. 네. 프랑스 다소사하고 이제 프랑스 뭐 국방성이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신세대 쌍발 전투기 미라즈 4000에서 경험한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자 독자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네.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라팔. 네, 라팔이 등장하는데 네. 처음에는 이 개발 초기에는 네. 그 엔진을 어디 걸 쓰시는지 아세요? 아, 그 우리 KF-21이 아니라 F-50에 들어간 F-404. 예, 일단은 이제 테스트용으로 이제 뭐 추력 같은 건 이제 자기네 스냅마스 엔진하고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네.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테스트용으로 한번 장착을 해봤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 F-404 엔진으로. 네.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자기는 독자적인 이제 엔진으로 넘어갔죠. 어... 네. 그래서 이 등장을 이제 91년도 제 기억 파리 에어쇼인가 이제 등장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결국 이제 완성 10년 기본 그 양산 시제 10년 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독자적이야 프랑스가 레이더 엔진 뭐 모든 게 다 자기네 거예요. 뭐 미사일. 아... 독자성이 되게 강해요. 어디 뭐 옆에 나라 거 갖다 쓴다든지 뭐 미국 거를 이제 결합을 시켜 이런 건 아니야. 어 절대로. 네, 그래서 거의 뭐 러시아 전투기 수준으로 독자성이 뭐 그냥 거의 뭐 대단하죠. 완전히 뭐 프랑스 자국을 상징하는 어떤 대표 전투기가 됐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국내 대한민국에 네. 소개가 되기 시작한 게 네. 1996년부터. 1996년. 예, 예전에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지사가 92년부터 이제 있었는데 네. 그게 목적이 라팔을 팔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네, 남산에. 남산에 지사를 대고 직원 단둘이. 지사장하고 이제 직원 한 명하고 단둘이.
그럼 그 직원들이 한국인이었겠네요. 그 한 분은 이제 한국인이죠. 지사장은 이제 거기서 뭐 오신 분이고 프랑스. 프랑스인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라파를 일찍 접했죠. 네네. 팔고자 하는 그 어떤 그 욕망과 욕심을 이제 표출하는 게. 그리고 이제 미국의 보잉사가 이제 자기네 F-15 계열을 팔고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선 거는 98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99년부터 본격 경쟁을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F-15E 스트라이글 경우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완성이 돼서 운영 중인 비행 전투기 당시에 전폭기고. 예, 예. 근데 라팔은 우리 그 KF-21의 블럭 1 같은 개념으로 초기에 아, 이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공대응 전투 중심으로 폭탄이야 뭐 멍텅구리 폭탄이야 그렇죠. 떨군다지만은 네네. 뭐 정밀 그 공대지 무기가 이제 인티그레이션 된 게 없었어 초기에는. 초기엔 없었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KF-21의 블록 1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기다리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야. 보는 거야. 아, 저게 프랑스 애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완성이 될 건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히려 미라주 2000, 그 전 작품이 미라주 네네. 2000 단발 전투기. 2000. 그거는 이제 좀 뭐 미라주 2000-5라고 개량형. 네. 그거는 좀 팔리더라고. 그 와중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KF-21하고 F-50 관계를 이제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시면 돼. 지금은 F-50의 개량형을 이제 세일즈를 본격적으로 할 때입니다. 저번에 뭐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 네네. 이제 인티그레이션에서 뭐 폴란드가 가져간다. 그렇죠. 나머지 36대를 예.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도 이제 그런 걸 요구한다.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때죠. 미라지 2000-5 팔 때 같은 그런 이제 시기죠. 현재로서는 F-50 개량형. 네. 그래서 열심히 팔면서 우리가 이 KF-21이 이제 한국 공군의 이제 F-5 대체형으로 이제 양산 배치를 이제 26년도부터 한다는데 뭐 1년 땡길 수도 있다고 하지만 25년도 네네. 서둘러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는 판매가 이렇게 어디서 사겠다고 하는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보여도. 그래서 이제 라팔의 사례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차분하게 우리가 좀 순리대로 좀 개발을 더 신경, 완성을 네. 더 신경 쓰고 초기 블록1들은 이제 되게 이제 에러가 나고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해도 공대공 미사일 인티그레이션도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레이더가 국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IRST라든지 뭐 저고도 비행하는 이런 다 시스템이 국내 4개 4대 시스템이 네. 초기에는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고. 아, 그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우리 음식 비교하면 고기에 비교하면 좀 숙성도 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에러가 나오는 거를 시장 가서 이거 사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블록 1 단계에서.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블록 2로 바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도 현재로서는 2023년도 현재로서는 좀 이게 좀 긴가민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게 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제 개발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거든. 그다음에 중거리 공대지도 사실 살아 있다고 그러고 사업이. 아, 네. 그래서 장거리 공대지, 중거리 공대지가 다 글로 들어가야 되거든. 네. 블록 2에.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레이저 유도 폭탄의 인테그레이션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정밀 공대지 무기들. 네. 그게 이제 블록 2거든요. 네. 그럼 블록 2가 완성되고 양산 뭐 합시다 하면은 뭐 2028년, 29년 이때 돼야 되거든. 그럼 그게 그때 우리 공군 먼저 줘야 되는데 노후 전투기 네. 대체형으로 수출 시장에서 그게 좀 어필이 되겠어요? 바로? 곧바로? 그러니까요. F-50도 처음에 인기 없었어요. 10년 전에. 아, 없었죠. 그런데 네.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60대를 다 인수해서 어느 정도 비행을 시키고 작전에 투입하니까 이제 입소문이 나와서 관심들을 가진 거지. 그리고 또 필리핀 공군이 12대 사가서 실전 투입, 대게릴라전에 맞아요. 예, 투입을 네. 해보니까 얘 기본을 하네 제대로. 공대지 네. 무장이 다양하지 않지만 그도 지상을 때리네. 그 이제 이게 다 저기죠. 유튜브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영상으로 많이 퍼졌지. 옛날에 지금 무슨 스틸 사진이 아니라 네. 한 장짜리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보니까 이거 괜찮네. 괜찮네. 근데 이거 레이더나 이 센서를 좀 좋은 거 달면은 얘 진짜 괜찮겠네. 어떤 비용도 효과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F-50 개량형을 더 세인지를 할 때고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면서 카이하고 방사청 뭐 우리 국방부나 합참이나 네. 개발 완성 KF-21의 블록 1, 2 거기 일로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형은 우리 공군에서 뭐 예천 비행단이나 강릉 비행단에서 잘 저기 인수해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이제 거기에 힘을 다 집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라팔이 개발이 시작돼서 거의 지금 뭐 한 30~40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양산 들어가서 이제 프랑스 공군이 해군과 인도 받기 시작한 게 한 20년으로 잡으셔야죠. 짧게는 20년. 네, 대략 20년.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모습을 나타낸 거는 이제 91년부터 저는 이제 파리 여셨다부터 기억을 하니까. 그러니까 30년 우리가 그 모습, 30년. 네,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게 30년 되다 봐야죠. 옛날에 뭐 89년도 90년도 사진도 있어요. 그때는 얘가 하얀색이었어 도색이. 네네. 완전 시제기 때. 네. 색깔이 지금 완전히 틀려서 개발 그 초기 모습으로 이제 기억들을 하죠. 예, 그래서 2001년인가요? 이 라팔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네. 경쟁을 위해서. 네. 그 당시에 러시아의
뭐였죠? SU-35라고 했는데 아 SU-35 예, 실제로는 예. 그게 지금 이제 다 분석 얘기들 하시는 게 아, 그게 사실 SU-30이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자기도 있었던 걸 하는데 지금의 SU-35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랬군요. 네. 그것도 이제 러시아 측도 그때 이제 뭐 일종의 시제기 개념이었죠 단자기는. 그다음에 SU-30 복자기도 왔었는데 그때 좀 얘가 비행기가 웅장하잖아요. 어 그럼요. 크고 예. 그래서 인기가 있었는데 일단 사진을 찍기가 좋아. 지금 왜? 찍으면 멋있어. 이게 성남, 모델이구나. 예, 성남공항, 서울공항에서 이렇게 뜨면은 예, 예. 이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 셔터를 놓칠 일이 없어. 크니까. 크니까. 크니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돌리면 돼. 근데 라팔은 탁 해서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고. 그냥 카메라 이걸 잡기도 전에 그냥 예.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라팔은 그 이제 자동 그 카메라, 오토 카메라 잘 조준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 정말 그런, 잘 찍어야 예, 되는. 제 기억이 그랬어요. 에어쇼 때. 그래서 웅장하고 뭐 이게 그때는 이제. 바로 그 불검 사업으로 T80U 전차하고 BF3가 막 들어와서 활기칠 때였거든. 그래서 예. 더군다나 96년대는 동시에 그 시기에 BF3가 뭐 인도가 되고 있었죠. 수송기에 실려서. 그러니까 같은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제 전투기들이 우리 FX 사업에 참여한다고 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 붐이 일어서 지금과 달리 붐이 일어가지고 뭐 한 2001년 세 번째 에어쇼 때까지 인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리를 잡았죠. 러시아 전투기 뭐 T80U, BF3. 근데 뭐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이 잘 안 걔들이 잘 안 되잖아. 안 됐지. 그래서 많이 저기에서 인기를 잃었어. 예. 그래서 2001년에 이 라팔 전투기가 한국에 들어왔고 러시아의 SU 예. 30. 그다음에 그 당시에 35. 그 당시에 30, 35죠. 예, 지금의 35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 F-15E. 2죠. 예, 지금은 F-15K지만 예, 그때는 이제 15K가 없었죠. 15K는 예. 한국 군이 요구한 성능, 그 내부 전장비를 상당한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외형 디자인만 그냥 F-15E하고 K하고 이제 그냥 똑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세 기종이 경쟁을 펼쳤는데 결국에는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한미 동맹의 어떤 정책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유사시 전력 여기 들어오는 한반도의 전개 전력으로서 뭐 그게 이제 엘래스카 엘멘드프에서 빠지면서 우리가 다시 야, 니네들 요즘 돈 좀 벌잖아. 니네 사서 메꿔. 임무 이행하는 거야 이제부터. 뭐 2005년까지 할 거야. 2007년까지.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K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래서 F-15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SU-35와 라팔은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라팔에 대한 성능이 그 당시에 이게 차세대 신세대 전투기다 보니까 되게 좋은 거는 알았지. 그리고 어떤 확장성, 발전성을 알았는데 네네. 이게 워낙 이제 뭐 한미 동맹. 네. 그 관계 때문에. 네, 그 단계 때문에. 일단은 이거 사자. 그렇게 돼서 40대가 이제 2002년 4월달에 결정이 됐죠. 당시에 밀덕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라팔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차세대 뭐 센서 융합도 되고 네. 뭐 쌍발 전투기 하여튼 뭐 그냥 고기동에다가 네. 하여튼 뭐 다방면으로 전투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또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얘가 공대지 기능이 아직 없잖아. 제대로 정밀 유도 무기를 달고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기껏해 뭐 GBU 12 같은 거 레이저 유도 폭탄 정도잖아. 사실 홍보도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날로부터 이제 패배한 다음에 그날로부터 10년 지나니까 2000년대 초반 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인데 죄송합니다. 2010년대 초반 되니까 네. 하나씩 무장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해머 저 정밀 유도 폭탄 네. 이게 이제 완전히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공군의 전략 뭐 공대지 미사일 할 수 있는 뭐 전술핵 투발 ASMP 같은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저기죠. 먼저 영국이 스톰 섀도우라고 먼저 줘요. 어, 예. 근데 이게 영국 프랑스 공동 개발이야. 그래서 프랑스 제품 이름 틀려. 스칼프 EG라고 해 또. 같은 미사일인데. 어, 이름이 서로 바뀌었어. 서로 다르게. 스칼프 EG 미사일을 이제 운영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정밀 유도 무기가 이제 공대지 무기가 다 운영이 되니까. 네네. 뭐 공대공 미사일이면 뭐 미카 시리즈하고 뭐 MBDS에서 나오는 그 미사일들은 이제 다니까 뭐 이게 다 합체가 된 거지 이제. 뭐 그리고 레이더는 현재 교체를 하고 있죠. A사로. A사 레이더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4.5에서 4.7세대로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센서 융합이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첨단 그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숙성이 다 된 거잖아요, 고기처럼. 그러니까 이제 팔리는 거. 이제 이거,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기네 괜찮네. 근데 미국의 F-35를 안 팔어. 그러면 안 팔지. 뭐 꽝 대신 닭이라도 사야 돼. 뭐 맛은 좀 뭐 비슷한 거. 좀 하여튼 뭐 차이 있다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그것도 다시 이렇게 들여다 대상국을 보면서
그러니까 발주 하나 들여다 보면은 네. 인도네시아를 빼고 기존 저게 다 미라주 시리즈 사용하는 나라들이야. 굉장히 많아요. 다 미라주 도입국들이. 그러니까 미라주 시리즈를 맛을 본 나라야. 그래서 좋다는 거, 이 프랑스 전투기가 좋다는 걸 아는 나라들이야. 다만 이제 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인도하고 적대국이니까 네네. 그 나라는 수출을 못하죠. 살 수도 없고. 네. 인도 공군이 이제 또 계속 해군력까지 이번에 발주했잖아요. 함재기까지 이번에 전 세계에서 프랑스 해군만 이제 그 라파엘M을 쓰는데 그 20년 지나니까 인도 해군도 이제 선택을 딱 한 거야. 왜냐면 공군용을 이제 써보니까 이게 다 호환성, 공통 유지성이 다 되니까. 그래서 저 슈퍼원에 떨어졌어요. 탑건2. 네네. 인도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결정된 게 인도 해군 항공대의 라파엘M 도입 결정. 라파엘.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프랑스 파리에서 군사 사열 퍼레이드 있잖아요. 네네. 파리 그 저기 시내 광장에서. 네. 그 인도 총리 모셔다가 옆에 탁 세워놓고 그냥 탁 이렇게 경례하고 인도 총리가 대접을 받아서 대접을 진짜 그렇게 막 사주니까 아, 역시 우리는 우방이야 친해 막 이러면서 서로 너희 밖에 없어요. 야, 참 이 라팔이 한국에 와서 이 경쟁 기종에서 떨어진 이후부터 계속 줄줄이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아 조용했었죠. 조용하게 있었지. 뭐 여기저기 뛰밀긴 했는데 유럽의 전투기 이제 사업들이 있어요. 나토의 각 나라마다 다 뛰밀었어. 뭐 스위스도 뛰밀고 다 해봤어요. 근데 초기에는 이제 안 되고 뭐 흐지부지 되는 게 많았지. 그리고 또 중동 시장 갔더니 중동이 아시겠지만은 식민지 옛날 영국의 네네. 식민지가 많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유럽파에 또 타이푼만서 또 중동에 또 딱 그러니까 갈리는 거야. 라팔 사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유럽파에 또 타이푼 사는 나라가 있고 아니면 동시에 사는 나라가 있고 아니면 또 뭐 슈퍼원에 사는 나라가 있고 쿠웨이트 같이. 그러니까 중동도 이 4.5세대 전투기를 이제 사는데 사서 모으는데 되게 복잡해 나라별로. 근데 전차보다는 전투기를 먼저 사더라고. 막 쟁이더라고 지금. 사서 발주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라팔이 이렇게 쉽게 오진 않았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네. 최근에 이게 수출이 잘 되는 걸 이제 보고서 야 우리 KF-21이 이제 저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근데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은 또 급해서 당장 이제 팔리는 걸 생각을 하실 텐데 아, 이 정도 전투기 어딨냐 그러면서 근데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발이라는 게 말처럼 우리가 다 자력으로 하지만은 네. 완전하게 기계 작동 시스템 작동이 안정적으로 되고 군수 지원 다 되려면은 26년도 해서 이 30년도 사이에는 그 시간은 좀 줘야 돼요. 이게 정착을 시키려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블록 3로 우리가 넘어갈 때 저번에 방송 뭐 했지만은 뭐 네. 유무인 복합 블록 3부터 그거 이제 우리가 본격 개발할 때 이제 오는 거죠. 상담들이.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상담하면 블록 2 기준으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겠죠. 네. 그러면 또 블록 2도 종류별로 뭐 블록 2 A, B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또 사양이 좀 약간씩 틀리게 해달라고 할 거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좀 빨리 기대를 하면 2030년도 정도 돼야만 본격 판매가 이제 F-50은 그때 네. 조금 뒤로 물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가 저물기 전에 F-50 개량용을 많이 세일즈해서 많이 팔아야만 그 다음에 KF-21을 진입하는 거야 판매가 미라주에서 라팔로 넘어가듯이 그 사례가 네네. 그걸 어떤 거 이 전투기 역사를 잘 교훈을 삼아야 돼요. 그냥 무시할 게 아니야.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성급하지 않게 좀 기다려주고 개발도 격려도 많이 하고 물론 뭐 다들 격려하고 뭐 동료들 하시고 하는데 한편으로 수출 시장에서 급하게 이렇게 먹다 한번 좀 취할 수 있어. 근데 또 그 전에 정리할 부분이 하나 있지. 아 뭔가요? 인도네시아. 아. 아 끝끝내 뉴스가 예. 나도 오늘 아침까지 봤는데 네네. 해결 안 되네. 안 되고 있습니까? 아, 걔네들 입장에서는 네. 머리 잘 쓰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는 뭐 사기 당한다고 그러죠. 네다바이? 네바다이야. 네다바이. 네다바이. 아, 그런 기분이 이제 나도 들어와. 이거 진짜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도네시아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이번엔 결정을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 그거 하고서 넘어가야 돼. 만약에 말입니다. 대표님께서 방사청장 이 최고 자리에 계시다면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미팅이 저녁에 있었는데 모르게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현재 방사청장님에 대한 평은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열심히 하시고 조용하시고 열심히 하신다. 그런데 이게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이런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결판을 내야 되는지 아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고라프다는 이제 얘기를 좀 듣긴 했어요. 네네. 그 실력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능력 있는 분이 지금 와서 잘 하고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뭐 방사청에 대해서 뭐 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도 좀 풀렸고.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결국 실무자들이 KF-15 관련 실무자들이 어떻게 좀 풀어야 되는지 좀 그거는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이고, 대표님께서 방사청장이다. 이 일을 지금 인도네시아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 뭐 만약이니까. 네. 답이 없어요. 가상입니다. 아 저 아무 생각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뭐 이게 국가 간의 일이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네네. 아 이게 지금 최소한 여름을 서울 에어쇼 때 불러가지고 빠따를 쳐야 되는 건지. 빠따. 아 그러니까 에어쇼 때 다 이제 초청 대상이 들어있으니까. 예예. 예. 아, 왜 이러세요? 이래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아니, 왜 이러세요? 인도네시아. 우리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성대하게 수출 잘 되고, 행사도 이렇게 크게 더 늘려놨는데, 역대급인데, 진짜. 네네네. 아, 왜 이러세요? 비행기 요기 좀 보시고, 이거 잘 만들었잖아. 이제 그런 이제 뭐, 최종 협상? 최종 협상. 결국에는 이제 10월도 아덱스가 이래저래. 아덱스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어.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다른 팀들은 폴란드 이제 불러서 어떻게 돈 더 빌려줘야 돼? 뭐, 그래서 이거 제때 다 갚으시는 거니까 뭐 더 빌려드려야 돼? 뭐 이러면서 한쪽에서 폴란드, 또 한쪽에 루마니아 어, 불러놓고 다 각자 확정 짓자 루마니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골아픈 게 이제 예. 인도네시아. 근데 또 이제 레드백 선정해준 저기 호주 팀이 또 오잖아. 오셨어요 하면서 아유 차 한잔 드셔야죠 이러면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고. 지금 129대인데 200대만 더 좀 늘려보자. 그러다가 이제 또 전통적인 또 동맹 미국 또 형님들 이렇게 계시고 미국 형님들. 아. 그러면 걔들은 이제 무게 잡잖아. 그리고 에어쇼장 가면은 걔네 미국까지 따로 있어. 아, 턱 빳빳이 세우고. 어, 샬레가 따로 있어 밖에. 네. 그럼 네. 거기서 만나면은 또 저거 또 뭐 훈련기 가져온다고. 아 이게 내년에 좀 그 투어도 해야 되는데 TOCB. TOC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일단 투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좀 승인을 일정을 네, 좀 어, 스케줄을 좀 잡아주세요 하면은 네. 알아볼게 내가 본사들. 아, 감사합니다 형님. 본사들과 본국 들어서 알아볼게. 예예. 예, 그런 형님. 얘기를 네. 그런 얘기도 오갈 것 같아. 현장에서.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에. 어, 아덱스가 어디서 며칠 날 열리는 거야? 이런 아, 10월 17일 날. 여러분, 10월 17일 어디죠? 성남공항인데요. 네네. 지하철역은 모란역입니다. 모란역에만 내리시면은 네네. 그 안내판 다 있어요. 걸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저, 걸어갈 수 있는 거입니까? 아, 여태 그랬어요, 지금까지. 아, 그랬어요. 네, 저야 뭐 다른 교통수단 뭐 셔틀이 있다든지. 아, 있어요, 있어. 근데 그거 좀 기다리고 뭐 하니까 그냥 운동 삼아 걸어오시면 돼. 아, 조금만 걸어가면. 아, 그럼 빨리 가서 봐야 되잖아. KF11이 등장을 하는데. 네. 빨리 가서 보고 LH도 보고 막 이렇게. 아, 그때 이 KF21이 이렇게 탁 팀으로 이렇게. 제가 날아가는 거. 생각할 때는 개발 지금 초기 단계니까 완성이 된 게 아니니까. 네네. 고기동보다는 이렇게 통과 비행 정도는. 아, 그 정도만 네. 해도. 예. 안전하게 통과 비행은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시간장에서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첫날 또 행사는 뭐 또 우리 VIP가 오시기 때문에. 네네. 상징적으로 좀 행사 성대하게 이번에 진짜 기대가 돼요. 왜냐면 작년에 수출이 완전히 터지면서 크게 터지면서 한 첫 번째 에어쇼이기 때문에 그 전 것들은 그렇게 대박 크게 난 것들은 아니었잖아. 그 역대 에어쇼 할 때는 예. 그래서 이번이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 앞에 말씀하신 나팔. 네네. 이게 에어쇼가 서울 에어쇼라고 전에 했는데 이게 왜 생긴지 아세요? 어, 왜입니까? 그것 때문에 나팔. 아. 나팔하고 FC 그것 때문에 공군에서 이걸 기획해서 만든 거예요. 96년도에 1회였잖아. 야, 이게 다 이어져 있네. 아, 진짜, 이게 진짜요. FX 사업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손님도 불러서 한번 판을 벌리게 해서. 그래서 96년, 98년, 2001년까지 해요. 네네. 근데 2002년 4월에 결정하죠, 기종을. F15K로. 그랬죠. 그래갖고 2003년도에 열어야 되는데, 안 열어. 에어쇼가 실종돼. 왜? 그러니까 이게 푹 꺼지는 거지. 일종의 야 기종 다 전투기 선정했는데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거 흥행몰이 세 번 다 해서 인기 끌었으면 됐지. 이거 돈 들여서 해야 돼? 좀 쉬고 넘어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이게 이제 전시 업체들이 좀 욕심을 내는 게 있어. 네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그 마덱산 장소 있죠. 예, 예. 백스코. 예. 거기서 에어쇼로 가. 뭐 코리아 에어쇼? 아. 그냥 실내에서 그냥 전시하는 건데 2003년도에 그래서 부산에서 했어. 그게 그 말만 에어쇼고 별칭으로 해서 그리고 뭐 공군의 블랙이글 비행기가 네. 그 부산 그 백스코 상공을 지나가는 거 그게 에어쇼야. 아 그게 그래서 2003년도는 안 했고 네네. 2005년도에 F-15K가 이제 인수받는 해거든요. 네네네. 10월 초순에 네. 그리고 이제 T-50도 양산 들어가자 했던 맞습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근데 또 그때 저기 걸렸지 FX2 2 추가 이제 생기니까 2005년도는 네. 열었어. 그때도 서울 에어쇼예요. 야. 그리고 2007년도 그러니까 경년제로 예. 5년, 7년, 그리고 2009년, 2011년까지 계속 이어져요. 왜냐면 다음번에 이제 사업들이 있어요. 뭐 수송기 사업, 뭐 글로브 호크 도입 사업이 계속 이제 공군의 사업들이 이어지니까 네. 야 이거 하자. 하자. 예, 부흥시키자 해서 2005년, 7년, 9년, 11년까지 하다가 또 푹 꺼져. 2013년도는 안 해. 예예. 예. 그때 또 이것도 전시하는 업체들이 돈 욕심에 그때는 일산에 킨텍스에서 킨텍스에서 그냥 에어쇼야. 그러니까 뭐 변종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007 영화 보면 중간에 뭐 이상한 짝퉁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 개념에 그 개념 내가 볼 때는 딱 그거야 느낌이. 그래서 이제 2013년에 그랬고 네네.
정상화된 게 15년. 그때부터 아덱스야. 15, 17, 19, 21, 이번에 23. 아덱스로 바꾸죠. 종합방산전시회로. 종합방산전시회. 드디어 2023 10월 17일. 근데 이제 이번에 의미가 더 큰 게 제가 이제 부스 도면을 봤어요. 네네. 어디 가서. 네네. 확장됐더만. 더 크게? 커졌어요. 아, 유례 없이? 커졌어. 그래서 난 디펜스 하는 집 부스가 어디 뭐 처박힌 거지, 파묻힌 거지. 아니 이게 더 작아졌어. 그러니까 작아졌어요. 분별이 안 되고 되레 수출 3사 애들이 완전히 전면에 나서서 그냥 크게, 그러니까 부스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커졌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민 게. 근데 이번에 예. 근데 요게 이제 부스 올라갔죠. 부스비가 이 운영하는 측에서 더 주세요 하니까 역시 돈 제일 많은 데가 하나. 하나지. 하나가 첫 번째 관에 가운데 탁. 아, 1번 관으로. 그리고 왼쪽에 현대 방산, 현대 그 HD라든지 현대 로템. 네, 로템도. 처음으로 이제 카이가 오른쪽. 그래서 이 지금 대세를 내가 지금 봤어. 대세를 보고. 벌써 그게 부스가 정해졌죠, 자리가. 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놀랬죠. 하나가 이제 하나 방산 그룹이 전면에 나서는구나. 이야, 세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가 그 레드백 우리 방송할 때 네네. 그 보도자를 읽어드린 거야. 아, 대세는 이제 하나다. 괜히 읽어드린 게 아니야. 이제 흐름을 이제 알았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방산 수출이 아주 크게 작년 2020년도 여름에 터져가지고 이제 9월 달에 계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이게 정상 완전한 이제 자리에 국제 방산 항공 방산 전시회가 돼가지고 네네. 이번에 보도자료 보셨어요? 어떤 보도자료? 그동안에 그 전에는 수출이 터지기 전에는 에어쇼를 하면 아덱스를 하면은 뭐 전 세계 5대 뭐 에어쇼라고 그랬어. 그랬어요. 5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3대. 아, 3대가 됐어. 네, 3대면은 우리 한국. 예, 예. 그리고 이제 판보로 파리 이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이미지 같은 어떤 그 표출하는 단어, 수거 이게 바뀌었어. 3대. 그러니까 이 세계 3대 에어쇼 안에 이 대한민국이 들어갔다. 이 서울 그리고 판보로 그리고 파리스. 그렇죠. 맞죠? 예. 그게 이제 수출 이게 터지면서 이제 완전한 자신감에다가 KF21 지금 개발 잘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국뽕이 진짜로 국뽕이 오른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당 거기 이제 협회도 그렇고 예. 이게 오른 정도가 그냥 팍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쇼 때 이게 비행이 이제 확 그냥 블레이글이 쫙. 근데 한번 보셔야 되는데 블레이글 비행하는 거. 아, 이번에 가봐야죠. 그 성남 공항에서 에어쇼 하는 거 있잖아요. 블레이글 보면은 갑자기 뒤에서 한번 놀라셔야 되는데. 아, 진짜 놀랬어요. 근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 요 시간 되면 뒤에서 오겠지. 이거 뒤에 싹 근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 깜짝 놀래. 모르는 사람은 깜짝 놀래야지. 그 소음에. 네, 그래서 이 10월에 아덱스를 앞에다 두고 이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바로 그제 다녀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에. 근데 이게 그 다음 날 뉴스에 다 묻혀버렸잖아요. 싹 묻혀버렸잖아요. 아, 레드백에 확 갔죠 그냥. 아, 레드백에 확 묻히고 또 오늘은 이제 북한의 그 이제 그 퍼레이드 짝퉁 그 글로벌 호크라든지 뭐 리퍼라든지. 근데 별로 이슈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떨떠름하지.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예. 뭐 해당 관청이나 정부에서나 공군이나 아, 니네들 했냐? 이제 이게 7월 달이잖아요. 아, 우리 휴가 좀 갔다 올게. 8월 달 휴가 좀 가서 쉬고. 9월 달에 추석인가요? 이번에 빠른가? 이번에 9월 말인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 겹쳐서 국가의 날 사회를 9월 달로 땡겼어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 9월 달에 할게. 그때 보여줄게. 어? 신무기도 보여줄게. 네네. 다 동원한다고 하니까. 네. 뭐 지금 양산도 안 되고 개발도 네. 안 끝난 거. 그래서 우린 9월 중이고. 그리고 바로 이제 서울 에쇼에서 나 이렇게 물건 잘 파는데 NK 뭐 저기 방산 수출한다고 네. 지금 기사가 그렇게 났거든. 아, 국군의 날 행사. 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일단 더우니까 날씨 덥잖아요. 네. 일단 좀 쉬고 와야 돼. 저 2년 고생했습니다. 94년, 95년 서울 공항에서. 왜요? 그리고 대전에서. 동원됐어요? 저 항상 행사했습니다. 제가 해군에 행사부대에 있었어가지고. 서울 에어쇼 직전에 하신 거네. 아, 힘들었습니다. 예. 그 아스팔트에서 한 달 넘게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항을 이렇게 아, 맞다. 그때 사열 거기서 했지. 네, 사열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그리고 계룡대에서도 했고. 아, 맞다. 기억난다. 그렇죠. 네, 기억나. 예, 한 번은 서울로 올라갔고 한 번은 계룡대에서 했고. 그래서 네. 하여튼 뭐 지금 여름 이제 한참 그 더운 시즌인데 북한 사일식 이제 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옵니다. 9월달, 10월달에 뭐 두 가지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네네. 많은 이제 볼거리가 생기는
생기는 거라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예. 아니 저희 밀덩이 여러분들도 저희 구독자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월 17일 성남 공항입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은 모란역입니다. 모란역. 예. 거기 아 친절하고 아주 자세한 설명. 오시려면 이제 모란역 도착하는 노선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고 뭐 버스 터미널 내리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네네. 모란역까지 오시면 됩니다. 아. 거기서 그냥 걸어오시면 돼요. 네네. 예.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다가 저희가 또 이쪽으로 삼천포로 좀 빠진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핵심 얘기는 네네. 성급하게 수출 시장에 성급하게 KF21을 얘기하지 말자. 얘기하지 말자. 네, 너무 등뜨밀지 말자. 어. 좀 기다려주자. 네. 그 전에 F-50 개량형을 열심히 팔자. 팔자. 네, 그게 바로 프랑스 다소사, 프랑스의 항공산업, 전투기, 개발, 수출사가 그랬는데 그게 좋은 사례가 된다. 그래서 라파라, 이제 뭐 팔렸냐가 아니라 라팔 잘 팔리냐? 그 얘기를 이제 얼마나 팔았니? 근데 이제 뭐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제 아, 팔리고 있냐? 이거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네네. 우리는 차근차근 하자 이거죠. 차근차근. 먼저 전투 경전투기부터 잘 팔고 그리고 넘어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라파를 정말로 대한민국 KF-21이 반면교사 잘 삼아서 세계의 이 전투기 강국으로 한번 우렁차게 아주 치솟는 기사를 네. 신문 기사들은 제가 말 좀 하면 우렁차게 치솟는 그날이 오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결론부 한 말씀 더 강조를 하면 아 이거 당원 터지셨어요? 그냥 이게 쉬질 않아. 내가 말할 틈을 안 줘. 아니 곧 핵심 얘기를 결론부로 다시 아 좋아요. 결론 자 라스트 F-50을 잘 팔아놔야만 그 후속으로 사준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지금 미라주나 지금 라팔 사를 보니까 그렇죠. 일단 잘 깔아놔야 돼. 깔자 깔자. 이제 일단 폴란드 진입했으니까 네네. 여러 나라들 찾아서 거기에 이제 적합한 맞춤형 나라들이 있어요. 아직은 네. 그걸 좀 잘 세일즈를 좀 우리 그 카이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야 KF-11이 또 팔립니다. 아 그리고 이 슈퍼소닉의 새로운 또 티셔츠가 드디어 실물 공개를 다음 주에 합니다. 언제 입으면 될까요? 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진짜. 언제 입으면 될까요? 아니, 다음 주에 나오니까요. 예예. 저 입고 싶었어요. 이번 토요일 날 저 촬영을 좀 마치고요. 다음 주에 아, 공개를 8월, 하겠습니다. 8월이네, 8월. 그럼 8월이 되네요. 월을 빼고 8월이. 자, 지난 KF-21 티셔츠는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종의 뭐 그거는 시즌 1. 아, 시즌 1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즌 2로 넘어가고 이제 에어쇼 때 시즌 시제기였죠, 시제기. 에어쇼쯤에 시즌 3가 나온다든지. 네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다음 주에 공개되는 저희 슈퍼소닉의 티셔츠. 그는 바로 K2 블랙 팬서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거 이제 입고서 우리 같이 입어야죠. 그럼 뭐 예, 한번 보여드려야죠. 예예예. 예. 예. 직접 입고서. 아 이번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갈 것 같아요. 디자인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한두 달 전에 이제 커피 타서 이렇게 마시듯이. 자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니 PD였습니다. 10월 정말로 기대됩니다. 9월 달부터. 예 여러분 지금 이 뜨거운 8월 휴가도 잘들 다녀오시고. 예, 예. 하지만 저희 슈퍼소닉 TV는 쉬지 않습니다. 휴가가 네.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없고 모드빔도 없고 없어요. 우리는 휴가 없어요. 저희는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갈 테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저희 또 알찬 아이템으로 다시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